의사, 몸이 기억하고 있네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턴 한 지가 모르겠는데 한 20년은 넘었고 30년은 아직 안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의사들이 해야 되는 기본 술규 중에 먹는 약도 있고 뭐 설하정, 피부 밑 되는 거 패치 붙이는 다양한 약들이 있지만 혈관으로 주사 주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할 때 또 직접적으로 빨리 줄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라면 인턴 때 엄청나게 많은 혈관을 찔러서 혈관을 확보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인턴 그걸 하고 나면 진짜 이제 도가 터져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응급의학과라든지 뭐 흉부외과라든지 몇 개과들은 레지던트 되고 나서도 계속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더 도가 트는 거고 웬만하면 의사들은 그걸 잘 합니다. 인턴을 정상적으로 거치면. 그거 포함해서 소변 줄 거는 거 이것도 열심히 하거든요. 인턴 때 엄청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남자는 인턴쌤들 하고 여자는 그 간호사쌤 하고 이렇게 이제 병원마다 이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수술장에서 이제 남자 환자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빈도는 여자 환자분이 훨씬 많아요. 인공관절 수술할 때도. 남자 우리 환자분이 수술하게 되면 제가 폴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년 만에 하는 거죠. 막상 딱 해보니까 너무 쉽게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역시 몸이 기억하고 있구나. 저도 처음에,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라부터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 생각도 먼저 들고, 그 생각 뭐 1초밖에 안 들었지만, 들고, 할수 있을까? 내 오랜만에 하는 건데? 생각 들고, 그게 한 2초 있었죠? 그 다음에 할수 있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막상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 역시 몸이 기억하고 있구나. 근데 이전보다 좋아진 거는, 우리 그 이제 폴리를 꽂고 나서 그걸 이제 다한 다음에, 몸에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냥 반창고나 이런 것들인데 그게 재료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자동화되면서 뭐착 하면 착 붙이고, 그다음에 벨크로를 붙이고 하는 식으로 도구들이 아주 많이 좋아졌는데, 결국 기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키트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뜯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키트가 딱 많이 상품화됐어요. 마치 라면 포장지처럼, 딱 그, 아니 되면 스프 들고, 라면 들고, 뭐, 조미 들고 하는 것처럼, 키트가 아주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거죠.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젤리도 딱그 안에 그만 적당량 딱 들어있고, 일회용짜리로. 옛날에는 큰 젤리에다 조금씩 짜서 쓰고, 그러니까 환자들 폴리 한다 그러면 그 폴리 준비하고 장갑 준비하고 뭐 드레싱 준비하고 알코올 준비하고 베타딘 준비하고 그다음에 젤리 몇개좀 쭉쭉 싸가지고 장바구니 싸가지고 딱 갔는데 지금은 그게 딱 일회용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수 있게. 그러니까 훨씬 시간이 많이 단축됐어요. 그런 것들은 참 좋더라고요. 예, 뭐 그만큼 쓰레기가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생산되는 건좀 안타까운 거지만 그 작업 시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